안녕하세요, 선크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달팽이 곽동환인데요. 내가 낫게 해줄게라는 이야기예요. 뭔가 이 사람이 되게 배가 아픈 것 같아요. 옛날에 어느 산꽃마을에 메뚜기가 살았어요. 어느 날 메뚜기는 나무를 하러 깊은 산에 들어갔어요. 쿵쿵 와지근 뚝딱. 메뚜기는 열심히 나무를 베었어요. 아이고 배야.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메뚜기는 얼른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멈춰서 읽어주세요. 쫙쫙 메뚜기는 똥을 쌌어요. 밑을 닦아야지. 메뚜기는 옆에 있는 나뭇잎을 움켜잡았어요. 에이쿠! 에이쿠쿠! 나뭇잎과 조그만 도깨비가 끌려나왔어요. 저기 조그마한 도깨비가 보이시죠? 살려주세요. 저는 약초 도깨비예요. 아픈 데를 낫게 해드릴게요. 도깨비가 대롱대롱 매달려서 외쳤어요. 아픈 데를 낫게 해준다고? 그럼 배태료 낫게 할수 있어? 메뚜기가 물었어요. 그럼요. 이걸 삶아서 국물에 마셔보세요. 도깨비가 이질풀을 뽑아 내밀었어요. 메뚜기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질풀은 이게 배안 아프게 해주나 봐요. 이질풀. 저도 배 아플 때꼭 이질풀을 먹어보고 싶은데, 뺄 수가 없죠. 그냥 차라리, 약국 가서 약을 진짜, 근데 옛날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질풀을 뽑아서 삶아서 국물로 마셔. 봤다는데 이거 사실 이제는 도깨비가 이건 실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전래동화 아니 전래동화가 아니지 죄송해요 그냥 이 사람이 만든 동화예요. 이 자루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 내 말이 참이라면 풀어줄게. 메뚜기는 도깨비를 자루에 넣고 가지고 돌아왔어요. 꿀꺽꿀꺽 메뚜기는 이질풀을 삶아서 국물을 마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물동이 멈추었어요. 이야, 신기하다. 메뚜기는 입을 벌렸어요. 옛날엔 약국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어떤 약초를 자기가 뽑아서 썼나?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뭐살 수도 있고 그랬겠죠? 근데 처음으로 밝혀진 풀인가 봐요. 왜냐면 메뚜기가 처음 먹어봤대잖아요. 그러면 그게 괜찮으면 진짜 엄마가 주실 수 있잖아요. 앙앙앙 동생이 울면서 돌아왔어요. 왜 우니? 메뚜기가 물었어요. 콩을 구워 먹다가 손이 되었어. 동생이 훌쩍이며 말했어요. 얼른 이물을 마셔봐요. 마셔봐. 금방 나을 거야. 메뚜기는 동생에게 이질풀을 삶아 물을 주었어요. 우와, 형은 엉터리야. 손이 더 아파. 동생이 더 크게 울었어요. 제 생각에는 메뚜기가 이질풀을 먹으면 모든 병이 난다고 생각했나 봐요.
뭐손 데이면 더 이지프를 먹으면 더 뭐지 불안하나? 말뚝이는 도깨비에게 달려갔어요. 순응털이야. 이지프를 삶아서 마셔도 안 낫잖아요. 안 낫잖아. 말뚝이가 도깨비에게 다 따졌어요. 아직도 물똥이 나와요? 도깨비가 물었어요. 네, 죄송해요. 전화가 왔어요. 도깨비가 물었어요. 아니, 날마고 내 동생이 불에 손이 되었단 말이야. 말뚝이가 쏘아 붙였어요. 아유, 그럴 때는 부추를 찢어서 붙여줘야 해요. 약초 도깨비가 답답하듯이 말했어요. 뭐지? 이 책에서 참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나들키인가? 아, 이지프를 배 아플 때 끓여서 마시면 되게 좋고, 하고 손이 데였을 때 부추를 찢어가지고 붙여줘야 한대요. 이거 꼭 기억하시다가 뭐 필요하실 때 쓰면 좋겠죠? 말뚝이는 부추를 찢어서 동생 손에 붙여주었어요. 훨씬 덜 아프다. 동생이 씩 웃었어요. 아이고, 아파라. 그때 부엌에서 말뚝이 엄마가 뛰어나왔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말뚝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아유, 칼에 손이 베었어. 손가락을 베었어. 말뚝이 엄마가 손을 싸 쥐었어요. 여기 이렇게 손이 베었어요. 아프겠다. 손을 베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손을 내미세요. 내가 고쳐드릴게요. 말뚝이는 부추를 찢어서 엄마 손에 얹어주었어요. 그래도 엄마 손에는 피가 자꾸자꾸 났어요. 어? 피가 안 그치네? 말뚝이는 걱정스러웠어요. 말뚝이는 다시 도깨비에게 달려갔어요. 에이, 부추를 붙였는데도 안 나잖아? 말뚝이가 씩씩거렸어요. 아직도 댄데가 아파요? 도깨비가 물었어요. 댄게 아니고 칼에 손이 베었어. 말뚝이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유, 그럴 땐 속을 찢어서 붙여야 해요. 도깨비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제 생각에도 도깨비가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말뚝이는 모든 걸 도깨비가 말한 걸 그대로 하면 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래 손을 베었을 때는 속을 찢어서 붙여야 한대요. 말뚝이는 속을 찢어서 엄마 손에 얹어주었어요. 야, 피가 금방 그치네. 엄마가 말뚝이를 쓰다듬었어요. 말뚝이는 우쭐해졌어요. 밤이 왔어요. 나좀 풀어주세요. 도깨비가 자루 속에서 꿈틀거렸어요. 말뚝이는 못 들은 척하고 잠자는 신용을 했어요. 신용은 척 하는 거예요. 뭐 자는 척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야! 말뚝이는 볼을 싸쥐고 끙끙 앓았어요. 엿을 물고 자면 돼요. 도깨비가 심술이 나서 통스럽게 말했어요.
투명스럽게 말했어요. 메뚜기는 정말인 줄 알고 엿을 물고 잤어요. 엿은 옛날에 먹던 어떤 뭐 달콤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좀 달콤해요. 근데 저는 싫어요. 이거 더 아파. 메뚜기는 아파서 어쩔 줄 몰랐어요. 이상하다. 그럼 내 주머니에 있는 약초를 줄게요. 약초 도깨비가 시침대고 말했어요. 메뚜기는 할수 없이 자루를 풀어주었어요. 깔깔깔 바보 같은 말뚜가 이가 아픈데 왜 엿을 먹니? 물을 갈거나 마늘을 구워서 물어야지. 그래도 아프면 이를 빼야지. 도깨비가 메뚜기를 실컷 누르고 놀려주고 달아났어요. 여기는 이빨이 아플 때는 마늘을 구워서 물고 있거나 물을 갈거나 마늘을 구워서 물어야 된대요. 마늘보다 무가 낫겠죠? 그냥 생각하면 지금을 열심히 생각하면 뭐 사탕 같은 그런 걸 물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뭐좀 다른 거. 네. 네, 오늘은 제가 하고 약속도 지켜야 되네요. 네, 오늘은 제가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제목은 내가 낫게 해줄게 달팽이 돈 과학동화였고요. 네. 어떤 말똥이라는 남자와 도깨비가 나왔는데요. 어땠었나요? 그러면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면 안녕!